샬롬,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아놀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요, 베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등 운동. 여러분 생각에는 이 베개를 가지고 등 운동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? 그쵸. 머리를 써야죠. 예, 머리는 모자를 쓰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, 한번 생각해봤거든요. 근데 약간 우리가 흔히 하는 스트레트 안 풀다운 같은 느낌인데,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처음에 하신 분들은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. 예, 멀리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겠죠. 네, 그래서 처음에는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, 그 대신 무릎을 붙이고 뒤꿈치를 세워서 무게축이 앞으로 갈 수 있게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. 자, 이 정도만 운동이 되는데 저는 좀 멀리 가볼게요. 예,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우와! 장난 아니에요. 근데 이 베개가 좀 움직이는 게, 잘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방석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제가 한번 갔다가 다시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. 그래서 이 방석이나 베개가 바닥에 좀 잘 밀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서 안에 걸레를 닦는데 도와준다든지, 그냥 이렇게 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깨끗이 닦이면서 등 운동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해보세요.